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 굉장히 좋은 게 코쿤도 그렇고 일단 의욕이 넘치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아니요. 의욕이 안 넘치는 게. 아니요.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아주 활발한 상태예요. 아니. 저희 신났어요, 저희. 저는 근데 약간 보이스카우트인 줄 알았어요. 맞아, 보이스카우트 약간. 기분 냈어요, 오늘 기분 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넉살하고 미주하고 첫 만남이 좀 강렬했다는 게 뭐예요? 아, 미주가 사실. 넉살 오빠가 좋아하네, 미주. 나 좋아해? 넉살 오빠가 좋아하네, 미주. 나 좋아해? 오빠 뭐예요? 왜 티를 안 냈어, 또? 이렇게 시작할까 봐 좀 걱정됐었어요. 아 근데 미주도 요즘은 저 인기가 올라와가지고 요즘 좀 가려요. 아 이제 시즌 이제 급 따질 때 됐어. 정확해 코콘. 지금은 미주도 약간 좀 나눠. 아니야. 아니에요. 예 그럼요. 예 저도 저. 오늘 우리가 이게 저 식당을 가거든요. 네. 근데 코콘이 저 요즘 거의 그 무식욕자로 좀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안 드시던데. 네. 한 끼 먹어요, 하루 한 끼. 하루 한 끼도 이만큼 드시지 않아요? 그게 좀 걱정돼요, 그래서. 근데 거의 코쿤이는 김 두 장이면 한 이틀 버티거든요. 왜냐면 장난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커피 한 잔, 김 두 장이면 진짜야? 아, 충분히. 이틀 정도면 녹아요, 입에서. 와. 어금니에 있던 것들이랑 뭐 이렇게 싹 해가지고. 자, 있거나 없거나. 자, 뭐예요? 우리 테이마이쇼 MC 한번 이제 진행을 한번 해주세요. 있거나 없거나 일단 차트 여기 원 한번 볼까요? 예, 볼까요? 자, 뜯을게요. 네. 네. 자전거 백화점이 있다. 3층 높이 자전거까지 탈 수 있는 이색 자전거. 뭔 말이야? 3층 높이 자전거까지 탈 수 있는 이색 자전거? 3층 높이 근데 이건 자전거? 이거 있지 않겠어? 이거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있지, 이거. 이건 어디든 다 있는 거라서 그냥 그냥 오히려 그냥 저거를 좀 우리 제작진들이 좀 꾸며 그러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그래서요? 그래서요? 아, 잠깐만 지금. 추위 같아가지고. 아, 이게 추위 추위. 추위 같아가지고. 아, 이게 추위 추위. 아, 잠깐만 지금. 죄송해 거기 아니야. 야, 조심해라. 조심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해. 맞아. 충분히 그럴 만해. 아니 이게 TV로 볼 때랑 이렇게 다르네요, 형님. 뭐가 달라요? 너무 빨라요. 아니, 이 얘기하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아니. 오늘 조금 아니, 나도 아니. 지금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빨라요, 뭐가. 오늘 구급차 불러놓고 해야 될 것 같아. 세 번째 보자, 세 번째. 자, 허리 있는 고기를 구워먹고 있다? 뭐요? 무슨 고기? 그러면 넉살은 어디가 가장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2번이 조금 느낌이 나는 넉살은 머리가 모자에 붙은 거 아니지? 아 이게 모자에 붙은 거 짧은 머리 아니 진짜 열받는 게 질문해놓고 이 얘기하려고 기다리시는 게 진짜 열받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왜 하시는 거예요? 오빠 모자 한번 벗어봐요. 야, 진짜. 아니 모자야. 야 이거 내 머리야. 너 진짜 지호 많이 닮았어. 아니 우리 질문. 너 보니까 지호 생각난다. 아니 금액자신으로 성지호 닮았어. 그럼. 지호 씨. 근데 아예 대놓고 그냥 털 있는 고기를 준다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요 정도는 돼지 껍데기. 네. 달려있는 것도 나와요. 나도 있는데. 넉살 오빠 스파이네. 근데 스파이 맞죠? 아니, 뭔지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스파이상이야, 스파이상. 스파이상이라고요? 얼굴이. 앞잡이 상이라는 얘기야? 앞잡이 상이라는 얘기야? 앞잡이는 너무하잖아. 아니. 진짜로 아니야. 근데 보통 이렇게 먼저 말하는 사람 아니야? 오늘은 코쿤하고 넉살이 한번 팀을 나눠볼게요. 아, 진짜로? 아 근데 이분 너무 등을 보이네. 야 그만해 우리 팀 나눠야 돼. 아 등지지 마. 아니 말이 안 되잖아 털이 있는데 480원. 아 그만해. 이 친구도 그냥 국내 지금 우리가 게스트 갑자기 섭외한 느낌 너무 좋아. 마침 그냥 쉬고 있었는데. 아니 잠도 꾸미고 왔는데 저는. 아 너무 좋아. 조끼까지 입고 왔는데 오늘. 아 너무 색깔이 많아. 그럼 저희 둘이 어떻게 나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씩 뽑는데. 그냥 그렇게. 뽑아.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넉살 누구? 아,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 야, 뽑아! 그냥 해! 야, 뽑아! 아니, 게스트인데! 게스트인데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미 저 자기 뽑을 건 줄 알아 봐. 저는 나 숨고. 아유, 그리고. 아, 나 이거 열받네. 저 미주 뽑을게요. 아니야, 하지 마요. 왜 그래, 오빠. 미주. 근데 작가님한테 거절. 너랑 제시는 사실 거절. 너랑 제시는 안 본다 그랬어. 조종당할까 봐 키가 너무 세서. 미주 너 그런 식이면 같이 가. 자, 다음은 미주가 지금 나라 누님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상엽이네. 엽상 형님. 아니 안에 파벌이 있어요 혹시? 이거 뭐야? 오케이 오나라. 오나라 오나라 이리 오나. 어? 내가 내 거 내 거 있다 내 거. 하지마 하지마. 아니 피도구나 나 거기 앉아 있으니까 동약해 보여. 아, 나한테 딱 맞는 거 같아. 얘 왜 이렇게 동약해 보이니? 일어나. 일어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뒤에 끌어줘. 아, 뒤에 끌어줘. 야, 같이 이러고 다니는 같이 이러고 장사하는 거야. 아니, 장사? 우리 나이 드신 아버지 모시고 다니는 거 같아. 우리 앨범 야, 야. 한 20집까지 내야지. 아, 이거 마음에 드네. 액션 끝말잇기 시작. 생선. 선생님. 오케이. 임창정, 여보세요? 정. 정어리? 아, 근데 맞긴 해. 잘하셔, 잘하셔, 잘하셔. 맞지? 잘하네, 오늘. 얼굴이 똑같아, 정어리 얼굴이야. 얼굴이 똑같아, 정어리 얼굴이야. 정어리, 똑 닮았어. 정어리 얼굴? 아니, 그 닮은 게 약간 이게. 어, 정어리. 아니, 근데 제가 정어리 잡아봐서 알거든요. 아, 진짜? 아, 있어, 있어. 아니, 있는 게 아니고 정어리가 오히려 더 형 같아요. 와, 나 진짜 저 정어리가 재석이 형 정어리가 닮은 거야. 아, 그럴 수 있어. 아, 정말. 아, 나 정말 진짜. 넉살 김승. 뭐야, 오빠. 아, 진짜. 저기는 꽤 면을 안 오빠 저기 면 봐요. 와 우리는 지금 면 거의 다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안 먹어 거기? 코크니가 안 먹어 지금 코크니가. 아 맞네. 코크니가 안 먹지? 왜? 진짜 안 드잖아. 한 턱 따라 드시면 안 돼. 원래 많이 안 먹잖아 코크니 씨가. 안 돼 그러면. 아 어제 가래떡을 6개월 먹고 가래떡을 6개월 먹는 거야. 가래떡 타고? 안 돼 그러면. 아 어제 가래떡을 6개월 먹고 가래떡을 6개월 먹는 거야. 가래떡 타고? 아니. 엄마 맛있긴 하다 그거. 그냥 먹어. 맛있어요? 우와! 이거는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응 맛있어. 와! 와! 소스가 너무 맛있어. 맛있다. 기본적으로 좀 재놓고 있다가 아 속성으로. 와! 이거 캠핑 아니야. 이거 맞네. 사장님 맞네. 요리 맞아, 요리야 이거. 아 여기는 그리고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보니까 스피커가 없어. 스피커가 없어. 스피커가 없으면 여기가 음악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나갈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아무리 준비가 뭔가 좀 색다르고 그래도 여기는 장사하는 곳은 아닌 것 같다라는 약간 일리 있다. 음악이 필요가 없지. 사람들 말소리가 음악이니까. 여기는 컨셉이.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잠깐 있으면 옆에 저기 미주쯤 있는 저 자리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릴 거야. 미주 얘기해봐. 그렇지. 집중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리. 다 들리지. 근데 여기 이쪽에서 얘기하면 우리 얘기 안 들렸잖아. 너네가 우리 얘기를 안 들여서 그렇지. 들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와. 아니 들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 와, 솔직히 대박. 난 다 들려. 와. 너무 귀가 참 특별한 귀니까. 난 다 들려. 귀가 특별해. 특별한 귀를 가진 친구라. Let's go. 가시죠, 가시죠. 자, 두 팀 다 2번의 넉살 씨. 아니 왜 근데 억울하다. 2번의 넉살. 아니 근데 저는 왜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만장일치로 왜냐면 옷 때문에.
관리소장님 오늘은 당신이 아니 이 조끼가 얼마나 이쁩니까? 관리소장님 이 멋진 조끼를 왜 아니 색깔이 너무 많아 자 과연 스파이 완패일지 완승일지 정답 완패 완패 아, 일단 이게... 2번이 맞아야 돼 그치? 네 2번이 맞아야 돼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있어 UFO 초능력자는 귀신이 있어 귀신 어 저거 뭐야 어우 무서워 뭐야 어우 무서워 나다 나와야 나 코코리다 코코 아니야 방금 약간 재석 오빠 같지 않았어 아니 코코리 몸매가 아 저건 코코인데 아 이거 이상했어 여기 갔다 여기 근데 여기 위치는 있을 법해 아니 위치는 진짜야 왜냐면 제가 광고를 찍었어. 여기 여기 가짜야. 2번이 가짜야. 3번은 진짜야. 아 3번은 어 그냥 3번이 가짜 하면은 이거 조금 기술이 달랐어 기술이. 바로 나오나요? 자. 이야 재밌네 오늘. 헤이. Let's go baby. 자 2번. 아 난 1번일 것 같아 근데. 2번. 나도 1번일 것 같아. 허리업! 제발. 2번이지? 어? 이거 봐! 오빠! 이거 봐! 오빠! 왜 서로 의심해서 이렇게! 와! 아, 왜 서로 의심해! 야, 얘 뭐 이상했다고 하면 이상해! 얘 이상했어! 잠깐만! 스파이야. 잠깐만. 코코니야. 나 게임 하나도 안 틀렸어. 잠깐만. 게임 하나도 안 틀렸어. 오빠 코코니야. 와, 유재석 오빠야. 아니면 재석. 코코니야. 일단 스파이는 뒤에 보기로 하고. 자, 정답. 어? 형님, 2번 왜 미셨어요? 아니야. 상현이 형 계속 2번이라고. 왜 난가? 일단 뒤에 비밀부터 스파이. 식스센스 여러분, 저는 가짜입니다. 아 대박이다. 야 근데 이번에도 진짜 우리 제작진들 대단하다. 야 일단 스파이는 그래. 스파이는 걸리지만 않으면 완전 유리해졌네. 아, 완전 대박. 유리해졌네요 지금. 이렇게 두 명이에요.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줘 오늘 스파이. 재석이 네. 형이야. 대단했습니다. 누구예요? 코드 퀘스트. 와 왜 그래 진짜. 코드 퀘스트. 와 왜 그래 진짜. 아 내가 어디 의심했었는데. 아니야. 아 제가 얘만 아 얘랑 얘 그거 하면 너무 열받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우 얄미워. 아우 얄미워 진짜. 안녕 주무시고 계셨나요?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일찍 찾아온 이유는 코코님 오늘 저희 스파이로 선정되셨습니다. 제일 잘 찾아오셨어요. 아 그래요? 전문이에요 스파이. 근데 맛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 얼마를 파는지 얼마를 월매출이야 모르잖아. 아 그러니까 본 적은 없는데. 간데 털만 먹는 거 아니야? 어우야! 간데 털만 먹는 거 아니야? 어우야! 너 털! 안에가 비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 프레임 소재로 되게 사용하기 적합해요. 지금 눈빛에서 자부심이 너무 느껴져. 아 근데 너무 한기가 안 돼. 한기? 한기. 스파이예요? 나는. 아 코코넛 스파이 진짜 스파이고 해봤네. 싶다. 아, 얘 이런 거 잘해. 미안해요. 아니, 그러면 코코는 몇 개예요? 코코는 세 개 들어갈게요. 아, 말도 안 돼. 대박이야. 세 개 나가죠. IQ 180으로 휘둘렀다. 아, 아니, 너도 지금.